가만 있어봐. 이거나. 어? 이거나. 어? 진짜 이렇게 뭐가 있어? 커튼 이거라. 딱딱해. 우리가 돌. 그렇게 딱딱해? 그렇게 정성을 들어서 까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거봐. 안 씹혀. 안 씹혀. 아, 뭐야 이거?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못 풀었어! 형 못 풀었어! 어, 형! 이 아니야 이? 어? 겨우 쪼갰어. 원숭이 이가 좋구나. 단형. 에이 망했다 여기. 뭐 뭐냐 이거? 호동이네? 응. 호동이 돌에, 새끼네? 돌에 붙어있길래. 뭐가 좀 붙어있길래. 소라 같은 건가? 조그만 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지. 삶은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뭐 한 사람 당 100g 하면 만 개씩 먹어. 야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자 했다. 이게 또 은근히 또 먹으면 낀다 이게. 이런 게. 바닥공사는 완성, 완성했어. 동만이 형한테 칭찬받으러 가야 돼. 동만이 형! 어? 남자들이 잘 때 제 바닥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 단추도 있다. 어, 그럼 당연히 별 보고 자라고. 어, 칭찬 한번 해주지. 응? 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야, 뭐 일단. 그럼 집이 완성되니까 가방도 다 저로 옮겨오겠습니다. 어, 어. 저분이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로 생각하고 왔었고. 칭찬받았어. 이게 지금 쿠션감이 좋으니까. 같이. 어? 스프링 침대잖아. 봐. 어? 병만 바르기. 규환의 노력으로 완성된 병만족의 쉼터. 푹신한 건축에 포근한 요까지 깔아놓으니 여느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평생 살 집 만드니 지금. 아니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 아 엄청 까다로워 집 져주는데. 아 이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공비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10만원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어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는 이제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거.